잡았다. 와, 결국에는 와, 대박이다. 지난 이야기, 까망은 연천 채니 아빠네 놀러 가는데 손이 깜깜 얼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영하 6도 막 이렇게 되는데 저 뒤에 물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. 여기 오! 괜찮아! 아유, 너무 추운데? 하지만 채니 아빠는 보란 듯이 배물메기를 잡아내고 아! 따내기한테 맞아야 돼. 아! 가진 노력 끝에 겨우겨우 한 마리 잡았지만 채니 아빠가 잡은 메기보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. 쏘가리 잡으러 갑니다. 그리하여 포인트를 이동하는데 과연 대물 쏘가리를 잡아서 서륙전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럼 바로 가시죠. 레고레가디! 자, 포인트 이동했고 출발. 자, 힘차게 출발해봅니다. 7mm 슈트를 입고 있는데도 굉장히 추웠거든요. 다음에는 9mm 슈트가 있는데 9mm 슈트 갖고 와야 되겠어요. 그래도 먼 길 온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쏘가리는 메기랑 다르게 찾는 방법이 조금 틀리다고 하더라고요. 메기 같은 경우에는 굴을 많이 보는데 쏘가리는 이렇게 볼 틈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. 채니 아빠는 5mm 슈트인데도 굉장히 잠수를 잘 하시더라고요. 거기다가 핀도 없는데도 진짜 잠수 잘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와, 참지 못하겠더라고요. 아, 얼굴이 깨질 것 같아. 와, 얼굴 깨질 것 같다. 머리 아프다, 머리. 그래도 아까처럼 15분만 진짜 꼭 참아보자 하고 이 약 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잠수를 하면서 찾아봤습니다. 채니 아빠님 보면 저렇게 돌 밑을 보고 손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돌 밑도 한번 보고 들쳐도 보고 찾아봤는데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쏘가리를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.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진짜로 힘든 건 손과 발과 얼굴이 너무 추운 거였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각 채니 아빠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. 저 돌 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는데요.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채니 아빠,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뭔가 엄청난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데 잡아놨나? 아이고? 아, 미치겠네. 손이 안 닿아. 쏘가리 맞아요? 와, 돌틈 깊은 곳에 쏘가리가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우, 돌이 움직입니다. 바로 그때 오! 우와! 잡았다! 와, 결국에는 와, 대박이다. 와, 돌에 완전히 딱 박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와, 거의 힘들었어. 거의 뭐라 그래요? 한 10번 시도했죠? 와, 야, 집념의 승리. 근데 크기가 크지 않아.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, 이 정도면? 20한 3, 4. 그래도 김치 체장은 넘었네요. 땅거리. 물개 한 마리 오는데요? 쏘가리 구경 온 물개. 되게 빠르네. 자, 여기 가시가 엄청 날카롭거든요. 쏘가리 가시에 찔리면은 독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독은 없어요. 독 없어요? 독은 없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찔리면은 바장 나요. 킵. 어떻게 찾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모든 돌에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찾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다가 저도 대물 쏘가리를 발견했습니다. 채니 찾았어. 여기 있어. 사이즈 한 30 넘는 것 같아. 내려가서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. 여기 있어. 한 깊이는 30cm 정도 됐었고요. 등 지느러미와 꼬리가 보였었습니다.
응? 응? 작다고? 3자? 사이즈가 한 3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아까 채니 아빠가 잡은 것보다 더 큰 거죠. 아싸! 한번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각을 재기 위해서 채니 아빠가 먼저 내려가 봅니다. 아, 잠수 잘해요. 요리조리 보고 있죠? 깊이는 한 2.5m 그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. 채니 아빠한테 맡길까 하다가 내가 잡아볼까? 내가 잡아봐? 내가 잡아봐? 손 넣어서 잡으면 되지? 네? 손 넣어서 잡으면 돼. 까시 조심하세요. 까시 조심하고? 내가 응 바뀌어가지고 응 돌에 딱 걸쳐서 응 안 나와요, 안 빠져. 응 대가리 쪽으로, 대가리 꽉 잡아야 돼요. 응 대가리 꽉, 대가리 오른쪽 쪽 꽉 잡으면은 응 딱 못하거든? 응 빼내면 돼. 근데 위치가 좀 안 좋아. 응 손이 안 들어갈 거예요. 응 도와줘? 응. 일단 1타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려갑니다. 잘 있는지 확인해주고 입구에 있는 돌을 살짝 치워줍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, 이게 7mm 슈트를 입고 있어서 오리발을 세게 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숨 좀 쉬고 올게요. 충분히 휴식을 하고 준비 호흡도 하고 도전합니다. 쭉 내려가서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. 손을 집어넣자 쏘가리가 딱 느껴졌는데요, 바위에 팍 박혀 있어가지고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. 살살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진짜로 완전 꽉 붙어 있었습니다. 안 빠져. 아, 뭐야. 마치 돌문어가 돌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. 다시 호흡을 정리하고 내려갑니다. 잡았다. 이야, 쏘가리 잡. 바다 잡사 나 먹어보겠습니까? 와. 이야, 쏘가리. 야, 사이즈 좋은데? 어, 감사. 와, 쏘가리 보세요. 출신이야, 쏘가리 잡. 와, 이게 딱 잡았는데 바위에 걸려서 안 빠져요. 와, 한 번에 잡았습니다. 이거 킵할게요. 퇴근. 예헤이! 어, 재밌네. 퇴근! 퇴근! 이제 아, 너무 추워! 지칠 것 같아, 추워서! 아,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? 아, 됐어요, 오늘. 고생하셨습니다. 퇴근, 퇴근! 퇴근! 와, 와, 최강이다, 최강! 어우, 시원하다. 아, 안 그래도 더웠었는데 잘 됐네. 아, 발에 감각이 없어. 조건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뛰질 것 같아. 야간에 한다 그랬었잖아요. 야, 손이 지금 손이 저한테 왜 야간에 한다 그랬었는데. 아, 자꾸 여기 취소 무시하자. 취소 무시하자 그래. 자, 그리고 여기 사이즈 작은 맹이가 있는데. 빨리. 잘 가라. 잘 가네. 자, 이제 씻고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매운탕을 끓여서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조카 보여드릴게요. 야, 쏘가리! 쏘가리! 두 마리에 메기 한 마리, 쏘가리 한 마리, 저 큰 거 있죠? 저 큰 거를 제가 잡은 거예요. 너무 추워. 지금 이제 잠수 한번 더 하자, 우리 형. 오케이, 가자! 렛츠고! 렛츠고! 이 형님, 이거 큰일 났어. 아유, 재밌는데? 내일 또 올게. 아우, 좋아요. 얘는 형님 잡은 거. 얘가 보면 한 3자.
3자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. 아, 소울 진짜 멋있다. 와. 멋있죠. 먹을 거야. 야. 자, 야채 손질 해주고요. 아, 근데 매운탕 양념은 뭐예요? 라면 했잖아요. 매운탕. 야, 내가 잡은 거. 겁나 차갑지, 뭐. 안 시려? 시려워요. 겁나 시렵더라고, 물이. 가시를 조심해야 돼. 어, 그렇지. 야, 사이즈 봐. 살아있어! 살아있지! 아직도 살아있더라고. 여기 봐, 쟤도 살아있어. 찔릴 뻔 했잖아. 조심, 조심. 조심해야 돼. 여기 보면, 미들처럼. 아, 그러네. 바뀌면 반대로 안 빠져요. 굉장히 아파요, 굉장히. 우와, 저 장난 아니다. 자,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,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푸짐하다. 꽉 찼어. 이 정도면 시가 얼마나 가나요? 얼마나 그래야 되지? 한 15만원? 혹시 이거 시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주세요. 자, 야채 다 투하 해주고요. 스프도 넣어주고, 뚜껑 닫아주고. 자, 요거. 야. 이거 귀한 거예요. 내가 직접 저기. 이거 키운 거예요? 네. 오, 아, 키운 거예요? 저도 좀 키워주세요. 아니, 저기. 집에 가세요, 제주도에. 돌아가세요. 아, 이게 또 특제 양념입니다. 이거 저기 형수님이 해주신 거예요. 제주씨 아니에요, 형님? 형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? 누가 봐도 형수님인데? 누가 그래요? 저희 생도님도 그랬는데? 형수님. 제가 언제요? 야, 맛있겠다. 야, 이 냄새가 벌써, 와. 한번 볼까요? 짜라라라라, 이야.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얘들아, 빨리 먹자, 이제. 이러다 다 얼어 죽어. 오늘 원래 영상을 두 개 찍기로 했는데 두 개는 못 찍을 것 같아요. 너무 추워가지고. 와, 이건 인간의 추위가 아닌데? 시베리아야? 너가 했을 때 당당하게 야간에 하겠다고. 어,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요거 또 매운탕. 레고레고디. 레고레고디. 와. 맛있어요? 진짜 장난 아닌데? 맛있어요? 역대급인데? 아, 그래? 아, 좋은 것 만들어서 그런가? 고음하고 얼큰하고. 왜 그래? 레고레고디. 왜 그래? 아유, 왜 그래? 코로 마셨나 보네. 모자이크 해주세요. 어, 모자이크가. 야, 모자이크가 어디 갔어? 나 모자이크 할 줄을 몰라요. 모자이크 어떻게 할 거야? 너무 친했어. 모자이크 할 줄을 몰라. 아,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? 아, 아, 추하다 진짜. 아유, 참. 와, 떨어지는 거 봤죠? 난 봤어. 어,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어. 어. 내 영상에 다 나왔어. 아, 와. 와, 이거 미쳤는데 맛이. 아, 와. 기가 막히죠, 기가 막혀. 와. 아우, 굉장히 얼큰하네요. 아우, 야. 아우, 야, 이거. 방심했어. 야. 아. 술 안 먹으면 안 되겠는데. 우리 소주 하나 가져와요? 아, 아니요. 오늘 집에 가셔야지 오늘. 그러니까 운전해야 돼서. 자, 이거 아, 국물을 맛보는데 목젖이 마직 나와가지고 코를 쑥 넘어 가지고. 어, 이거 왜 참았어? 아, 이거 훅 들어와. 아, 야, 쏘가리요, 쏘가리. 가리가리 쏘가리. 자, 이거 살 보세요. 와. 미쳤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탱글탱글한데? 육질이 다르죠? 와, 육질 끝내준다. 바다고기랑 비슷하잖아요? 어, 어, 약간 그 쫀득쫀득한 바다고기 맛인데, 어, 다금발이. 다금발이? 맨날 다 다금발이네. 야, 또 안경 벗으니까 또 좀 분위기 틀리다. 완전 쫀득쫀득해요. 우리 저기 유지태 아삭아삭 소리 나잖아. 와, 쫀득쫀득해. 그래서 자주 먹어서 조금만 먹을게요. 아니, 많이 먹어도 돼. 아니, 아니. 형이 잡은 건데 뭐 이거 많이 먹어. 생생내는 거요? 와, 이거 맨날 먹어도 맛있어. 아, 맥이 먹어봐야지. 맥이도 진짜 맛있어. 자, 이번에 맥이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또 맥이 하니까 또 그 생각난다. 노래 한 구절 생각나네. 아, 무슨 노래요? 부르지 마세요. 맥이는 전혀 180도 다른 식감인 거예요. 우와, 이거 봐. 탱글탱글한 거 보여?
댕글 댕글 몸으로 먹었다. 댕글 댕글합니다. 댕글 댕글해. 맥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을 좀 느끼고서 반응을 해야지. 찰흙의 냄새가 살짝 나긴 나는 것 같아. 근데 살 진짜 부드럽다. 근데 쏘가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야, 쏘가리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이 향을 즐겨야죠. 아, 약간 찰흙 냄새 나긴 하지. 이거는 한약 냄새, 한약 냄새. 아, 한약 냄새라고? 근데 추운 데서 먹으니까 더 좋다. 아, 확실히 쏘가리 진짜 맛있네. 아, 잘 끓였다. 아, 좋다, 좋다. 아, 어떻게 저기 또 들어가야지. 응? 또 들어가야. 또? 술술 입어, 술술. 콜, 콜, 콜. 슈트가 아까 얼어가지고 입을 수 있을까? 아까 슈트 보니까 깡깡 얼었어, 냄새 냈어. 슈트 이렇게 세워두면 쓰는 거 아니야? 쓸 것 같아요. 그치, 진짜. 자, 맥이 볼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요. 맥이 볼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채니 형님이 직접 저렇게 볼살을 이렇게 딱 발라서 주시는데요. 어, 쫀득쫀득하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먹방까지 잘 찍어봤습니다. 오늘 다이빙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에 또 한번 와야 되겠어요. 우리 채니 아빠님하고 같이 한번 또 오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우리 도감님도 같이 물에 들어가는 걸로 하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 또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근데요? 쏘가리 구경 온 분께. 되게 빠르네.